20년도 더 쓰나 봐요. 색도 안 변해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한 장, 두 장이거든요. 그래, 쓰고 하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반으로 이제 줄어가지고, 여기다 지금 하나 놓고, 여기 옆에 지금, 여기 보면, 근데 자꾸 돌릴 수가 없네. 너무 무거워서. 여기 옆으로 지금 하나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놓은 거는 작년 성년 강림 주일 때 제가 데모한 거, 그 다음에 알루미늄 와이어로 감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주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려워서 포기하고 지금 포기하셨어요? 다들 놀래요? 제가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물론 성장꽃꽂이 이상의 어떤 꽃 작품을 감상하고 내가 할지는 몰라도 볼 줄은 알아 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런 작품 나도 해볼 거야 이렇게 하는 도전의식을, 성장꽃꽂이를 해놔도 멋있어요. 왜 그러냐면 붉은색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내가 요것만 갖다 놓기 어색하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 밑에 낮은 거 하나를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편한 작거 그냥 요 옆에다가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지레에 포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작품은 굉장히 좀 큰 교회에 좀 이렇게 저기하고 작품 뭔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주에 그냥 이런 작품들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감상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감상 실력을 내가 끌어올리겠다 생각하면 이 작품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어렵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게 어려운데, 한번 나도 해볼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서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그런 작품 도전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말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작품 할 수 있게. 제가 얼마 걸렸다 그랬어요? 1시간 걸렸다 그랬죠? 기꺼이 1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